이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멀쩡도 빠지며 산들만 가지리라.
예레미야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앞서 약속된 메시아의 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의 용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라.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더라. 모든 성도 전하는
마태복음 1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글쎄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온둥 앞서 인도하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서 머물러 있는지라. 이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요향과 오량을 예물로 드립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권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바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자녀들처럼 행하라.